뭐 밀키트인가요? 풀무원에서 나온 식물성 불고기 혹은 뭐 제육 간편식들이에요. 그러면 대체육인가요? 그렇죠. 대체육인데 이제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두 개는 덮밥, 여기 두 개는 식물성 불고기와 제육이 들어간 볶음밥.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오, 아, 또 한국인이면 맞아요. 참기름 못 참죠. 고기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고기가 별로 콩고기 맛이 안 나고 여기 간장 불고기잖아요. 그래서 달달하면서도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고기가 진짜 식감이 되게 괜찮아요. 숯불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숯불향이 나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제품 자체가 그냥 맛도 되게 괜찮고 고기도 정말 신기했던 게 진짜 고기 같은 식감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먹어본 이 식물성 불고기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식물성 불고기인데요. 저희가 몇 달 전에 뭐 먹었었죠? 패티 먹었잖아요. 콩으로 만든 식물성 패티를 먹어봤었잖아요. 이제 이것처럼 외국에서 나온 그 대체육 제품은 서양식 입맛에 맞게 패티나 아니면 소시지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대체육 제품들은 한식과 접목해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불고기나 제육처럼 한국인의 입맛을 공략한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기 이번에 소개한 풀무원 제품 말고도 농심의 베지가든이라는 데에서도 이 대체육이 나오고 있는데 불고기. 이것도 불고기 볶음밥일 거예요.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콩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가 특유의 맛하고 식감 때문인데 그게 콩에서 뽑아낸 식물성 조직 단백이 특유의 콩 비린내하고 그런 거친 식감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직화, 숯불 직화 공정도 더했고 또 좀 가공을 잘 해가지고 형태나 맛, 식감이 두 번째 키워드는 국내 대체육 시장인데요. 우리나라의 채식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근데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많을 것 같죠. 그래서 한국 채식 연합에 따르면 한 최대 200만 명 정도 추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간헐적 채식을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맞네요. 채식은 예전에는 건강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했는데 요새는 동물권이나 환경보호 아니면은 그 탄소 중립 같은 이제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국내 대체육 시장도 그래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한 2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는 지금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 정도를 대체육이 차지를 할 거라고 해요.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마트나 이런 데서 대체육이나 식물성 식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것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특별 코너가 그렇죠. 짱 있잖아요. 코너도 마련될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 선택지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의 입맛에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또 먹을래요. 근데 진짜 맨날 메뉴가 두 개니까 이렇게 네. 하루는 간장 불고기 먹고 하나는 이렇게 제육볶음 먹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풀무원에서 나오신 분 아니죠?